저희 부대는 네. 장갑차 장갑차 월드 네. 부대는 어떤 네, 기갑 팀을 기갑 부대인데 기갑 부대는 네. 어떤 팀을 좀 레드벨벳 분들이 장악하셨습니다. 아 장악을. 예.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무대인데요. 네네. 네, 다 장악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현우 씨가 네, 러블리즈의 광팬으로 네. 네,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네.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네. 이제 언급이 되는데 네. 네, 뭐 제가 막 광적인 팬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힐링을 많이 받아가지고 노래가 워낙 또 좋잖아요, 그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군대 있으니까 더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생활관에서 그 이제 병사들이 아침만 되면은 그 종소리 그 뮤직비디오를 항상 틀면서 아, 러블리즈 종소리라니까 네. 네. 완전히 더 이제 완고해졌죠. 그 종소리란 노래를 들으시면서 좀 많이 힐링이 되셨나요? 아, 많이 됐죠. 네. 겨울이 그렇게 따뜻했는지 네. 아무튼 네, 아, 정말 가장 올바른 우리 아재 네, 팬의 좋은 예를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태현 씨는 어땠어요? 저희 제가 이제 육사단 철원의 육사단인데 철원 육사단은 약간 철원. 이제 네. 트와이스랑 레드벨벳이 약간 양분되어 있는 상태. 네,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러블리즈, 네. 라붐 이런 팀들이 이제 강세로 올라오는. 아, 태현 씨가 딱 네. 뽑는 최애 팀은 어떤? 저는 레드벨벳이었어요. 레드벨벳. 네. 그때 그래서 저는 군대 오기 전에 나왔던 레드벨벳 음악들을 군대에서 다 들었어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옛날 아이스크림 케이크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근데 그 음악들이 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추가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딕펑스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네, 어떤 팀과 어떤 분과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면 좋을까요? 심수봉 선배님 하고 뭐라고요? 아니 너무 진지하게 음악적으로는 우리 딕펑스 진지하잖아요. 아, 네. 진지하게 우리 현우 씨 어떤... 러블리즈. 러블리즈 역시. 아니 근데 러블리즈는 이제 제가 그냥 너무 개인적인 거고 네. 저희 네 명으로 하게 된다면은 저희 딕펑스라면은 아까 그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하고 싶은 원래는 원더걸스 분들이었었는데 아 옛날에 예전에는 원더걸스 분들이었죠. 지금은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도 군대에서 제가 엄청 들었던 음악인데 네. 권진아 아, 끝이란 노래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목소리 톤이라든지 너무 좋더라고요. 좀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분이랑 한번 노래 한번 해봤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했습니다.